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본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본수님께서 어린 시절 군사놀이를 하시면서 동무들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이야기를 배우겠습니다. 동무들도 땅땅 총을 쏘면서 군사놀이를 모두 해보았지요? 예! 예. 위대한 원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동무들과 함께 군사놀이를 자주 하셨답니다. 모두 여기를 보세요. 군사놀이를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본수님이십니다. 바위 위에 높이 올라서 계시는 분이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본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쌍안경입니다. 쌍안경을 이렇게 눈이 대고 보면 멀리에 있는 것도 가깝게 보이고 작은 것도 크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대장은 전투를 지휘할 때 이 쌍안경으로 적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전투를 지휘한답니다. 이 동무들을 보세요. 어깨와 모자 위에 무엇을 많이 꽂았습니까? 한만 배보리니? 예, 나물풀 많이 꽂았습니다. 예, 그래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예, 나물풀 많이 꽂으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한다. 예, 인민군 내 아저씨들이 나오는 영화에서도 많이 보았지요? 예! 이 동무들도 사른편 아이들이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나무잎을 많이 꽂았답니다. 이렇게 차려입고 어깨에는 나무총까지 총매니 꼭 꼬막은 데 같지요? 예! 동무들은 위대한 원수님을 우리 태산이라고 부르면서 언제나 높이 모셨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군사놀이를 하려고 동무들은 편을 가르려는데 저마다 원수님의 편이 되겠다고 해서 인차 편을 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원수님의 편만 되겠다고 하였을까요? 예,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원수님께서 군사놀이를 잘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원수님 편이 언제나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 위대한 원수님의 편이 언제나 군사놀이에서 이겼기 때문이랍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동무들을 보시며 지금까지 한 번도 원수님의 편이 되어보지 못한 네 명의 동무들만 골라짚으셨어요. 그래서 네 명의 동무들만 원수님과 한 편이 되고 나머지 동무들은 모두 다른 편이 되었답니다. 동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대한 원수님의 표는 다섯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어떻게 다섯 명만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위대한 원수님과 한 편이 된 동무들은 너무도 걱정이 돼서 서로 머리를 기웃기웃거렸어요. 그러자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얘들아, 항일유격대 아저씨들은 언제나 몇 갑절 더 많은 외놈들과 싸워 이겼단다. 그렇게 이기는 것이 진짜 잘 싸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군사놀이가 시작되었어요. 이날 군사놀이에서는 서로 지켜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본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노래를 불러보자요.